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예. 역시 단백질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몸에서 또 근육을 쓴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근육에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육이 혈당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감소를 한 상태가 되면은 몸에서 생성되는 혈당들을 쓸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 속에 당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형태로 혈중에 포도당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사냥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모유보다 단백질이 3배 정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이 감소가 되는 것들을 사냥류를 통해 가지고 보충을 시켜줄 수가 있고 혈당도 잘 붙잡아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비만인 쥐에게 사냥류 단백질을 공급을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공복 혈당과 혈청 인슐린 수치 둘 다 모두 개선이 되었다, 감소했다라는 연구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하루에 보통 계란 6개 정도 먹거든요. 저는 단백질을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섭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섭취하면 뭐 따로 뭘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뭐 본인들이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하거나 실제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실 때는 괜찮은데 실제로 나는 많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 들어오는 경우들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여자분들 50kg 정도 여자분들은 하루에 약 50g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약 40g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60g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50g을 섭취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를 음식으로 드셔야 되는지 제가 실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등심. 등심. 네네. 아, 맛있죠. 50g을 드시려면 이것을 2인분, 약 300g 정도를 드셔야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생선으로 치면은 5토막. 네. 그리고 먹어요, 저거를? 계란은 5개. 네, 1일 6계란 하고 계신다니까 계란으로 단백질을 섭취를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퉁 단백질을 두부에서 섭취를 한다 그러면 650g을 드셔야 돼요. 세모요? 세모를 먹어요. 네. 와우. 우리 한모 가지고 세 식구가 나눠 먹는데? 이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백질만 뽑아낸다고 하면은 세모 650g 정도를 드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치즈는 13장. 마지막으로 그러면 크게 웃어주십시오. 우유는 1.7리터를 드셔야 합니다. 거의 2리터를 하는 거예요? 매일 드셔야 합니다. 심지어 문제는 이렇게 드시다가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단백질을 음식으로만 완전하게 섭취를 한다라는 게 어려울 때에는 단백질 파우더 형태로 섭취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야, 네. 네.